중에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똑같은 가스라이팅,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 정말 싫어요. 두 분이 유튜버가 된 계기도 가스라이팅으로 된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정상적인 사고 판단 할 수 없어. 일본은 지지 인생 원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쌀 양아 났어요. 업텐으로 밀어붙인 느낌. 아, 제가 이게 머리 잘림 당해가지고. 아, 자, 오늘의 주제. 가스라이팅의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게 애인들에게 무슨 말만 하면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과연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인가 토론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전문가를 초빙을 했어요. 오셨군요. 저희 회사의 최고 라이팅 게일이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팅을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라이팅 선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가스라이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 벌써 가스라이팅. 나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기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아, 이게 그 나도 궁금 찾아봤는데 이게 어느 영화나 연극에서 이 소재를 처음 썼어. 아, 그래? 그래서 그 용어를 갖고 온 걸로 그 영화에 있어. 아, 그러네. 가스라이팅이 스릴러 연극에서 가스 등에서 유래된 정신적인 학대를 걷는 영화. 정신적인 학대라는 게 딱 됐다.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똑같은 가스라이팅,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 존나 싫어해. 가스라이팅이 없는 용어래 원래. 아, 그래? 있는 용어잖아. 아니, 없는 용어래. 이게 정신학적으로 없는 용어래. 아, 그래? 정신과 의사들이 이게 뭔 단어냐. 아,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원래 없는 단어라고 하셨는데 네. 정의가 그래도 있어요. 네. 나름 정리돼놓은. 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의 감정을 휘두르며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것. 네. 어? 가스라이팅 설명글이에요? 전기도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말이 거짓이더라도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신인데 거인 거야. 근데 가스라이팅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러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네. 벌써 가스라이팅 또 들어오나? 그런 거 같아. 맞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 있으니까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한 수 위라기보다는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우기고 최면 걸고. 최면까지 걸어요? 최면은 최면까지? 자, 가스라이팅을 뭐 평소에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있어. 많이 나왔지. 저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가위바위보를 굳이 시켜가지고 제가 져서 결국에 치웠어요. 그게 왜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이죠. 희현이 옆에 있었잖아. 아니, 안 먹었어요, 전 그때. 그래,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이러다 어쩌라고. 이러다가 제가 이기면 되잖아. 어쩌라고. 힘이 너무 짜며. 이기면 되잖아. 어쩌라고. 가위바위보 이겼으면 됐잖아. 어쩌라고. 이렇게 사람이 철수하면 잘 판단되고 이러와. 저 말이 맞는 거. 또 있나요? 평소에 가스라이팅이 일상에 좀 많이 요즘은 묻어있지 않나요? 사실 두 분이 유튜버가 된 계기도 가스라이팅으로 된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제 기동 씨가 마네킹처럼 너네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대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기억이 난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능력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게 됐죠. 정말 맞는 거 같아요. 우리님 정상적인 사고 판단 할 수 없죠. 라이팅 팁이라고 4년째. 라이팅 팁. 라이팅 당해버렸네. 아, 여기 좋은 게 있네요. 가스라이팅의 예시들이 있어요.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이 말을 누가 자주 하는지. 네. 아주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해놓고 시시미 때는 뉘앙스. 그건 전에도 봤는데 그거? 누가? 자요. 자, 다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잠깐만. 이미 게임이죠.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놀래? 몰래카메라지. 뭘까지? 거짓말이야?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고요.
가스라이팅 지수를 거의 사이코패스급으로 나왔어요. 라이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네요. 네. 진짜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이랑 똑같은 워딩으로 인해서 무슨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뭐 정신을 막대한다 이 지랄 개떴는데 아이 화났어요. 될 뻔한 지들이 인생 구원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정신을 학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됐다. 미련한 중생들.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 오늘 찾아가라. 너 오늘 촬영 끝나고 나한테 몇 사장 맞는다. 이런 말들이 가스라이팅의 예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가스라이팅된 대표적인 예가 또 있는데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아, 혼수는 여자.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네. 이게 사회적 가스라이팅이죠. 아, 사회 라이팅. 이런 게 다 라이팅이야? 다 라이팅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혼수는 아무리 비싸도 집값보다 싼데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남자는 능력 부족으로 치부된다. 이야, 씨발 맞네, 그 능력. 이거 씨발 근데 누가 썼어? 이게 남성연대에서 쓴 거야, 뭐야? 하여튼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사회적 가스라이팅. 근데 원래 인간이 원래 이렇게 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잖아요. 그럼 사실 조금씩은 다 서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 맞아. 나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영향을 서로 많이 주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사람. 내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나한테 가스라이팅 안 당한 사람. 이거 차이 아니야? 그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월? 진짜 이게 가스라이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것 같거든요. 막 너한테 이게 잘 어울려. 맞아 맞아. 그러네.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네. 그게 그거랑 떠나서 그냥 자기 주관이 명확하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는 건 이런 건 본인 몫이지 왜 남의 몫이야. 아니 근데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하면 판단이 잃을 수도 맞아. 있지.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하면 본인 그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긴 하지. 제이가 맨날 판단력 잃었을 때 내가 맨날 판단 다시 해주고 다시 해주고 제이 아니야 당황 안 돼. 제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살림 나눠. 보통 집안일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그냥 사정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설거지와 빨래는 무조건 넣어야 돼. 가는 거 가져오는 거 빨래는 어쨌든 정확해. 살림 지금 나눴어? 어? 살림 나눠? 나눴는데 모르겠다. 아니 지금은 이것도 가스라이팅이 존나 제대로 돼 있는 게 그러네. 돈을 내가 더 벌어와. 근데 얘가 살림을 다 해. 얘 집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게임. 밥만 먹고 게임만 해. 제재도 안 놀아주지. 어 돈도 얘가 다 벌어. 진짜, 제재도 얘가 다 봐. 아니 이게 팩트잖아. 네, 수많은 억가 속에서 아니요. 그냥 저 당당하게 이걸 팩트 체크 먼저 하세요. 팩트 체크 먼저 하세요. 한 남자 알겠고 그러면 너가 잘못된 건지 얘가 뭐가 얘를 가스라이팅 한 건지 아마 저기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돈 누가 더 많이 벌어. 아 나 찾아가래.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했냐? 바로 들어가죠? 바로 갔어요. 네, 바로 들어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네가 잘못이야. 잘못이야. 뭐야? 진짜 말이 안 되는 난토한다. 너 대화가 안 돼. 아니 그래서 돌고 돌아서 팩트체크 한번 가.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 나 오늘 컨텐츠가 뭔데? 정규열 조직이 컨텐츠. 자,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네. 자. 여기 또 써있는데 짧은 치마 입지 마라 가슴 파인 옷 입지 마라 등등 여자친구에게 목장 단속하는 남자친구. 이건 가스라이팅인가요? 아, 이것도 가스라이팅 물어보는 거 같아요. 가스라이팅 맞는 거 같은데. 가스라이팅 맞냐고. 가스라이팅 맞아요 내가 봤는데. 이것도 가스라이팅인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복장 단속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좀 존나 싫어. 그렇게 하는 남자가 싫다고? 그러니까 난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 있잖아. 연인 사이일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술 먹어야 돼. 먹지 마. 이게 내가 그러니까 연인이 소유물이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나 일주일에 6번 처먹는데? 좀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독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환자잖아. 아 근데 일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얘는 연인이 아니고 환자니까 먹지 마가 아니고 너 치료받아야 돼. 권고. 너 지금 정상적인 상태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건 아니.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환자잖아. 근데 희연이 일주일에 한 번 술 먹는데 그걸 가지고 너 환자야. 너 알코올 중독자야. 너 병원 가 봐. 너 술 끊어. 이거는 가스라이팅. 그치. 그러네. 강요지. 그러네. 얘는 환자. 아 확실히 해줬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얘 환자. 너 게임 갖고 뭐라고 하는 거? 가스라이팅 아니다. 환자니까. 환자니까. 아, 그냥 잘 만났네. 잘 만났어. 환자 게 잘. 서로 절대 반성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세요.
아, 자, 다시 들어갑시다. 네.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봐봅시다. 네. 치마, 복장 단속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야, 그 짧은 치마 입어서 다른 남자도 꼬시려고 이런 거 입고 다니냐? 아. 그 정도가 이제 라이팅 아닐까 싶은데. 그치. 너는 얘 복장 단속 많이 하잖아. 진짜 많이 하지, 이제. 얘도 환자잖아. 짧지, 이만큼 짧지 입고, 핏바지 안 입고 다니고. 내가 진짜 정확히, 내가 정확히 내줄게. 어. 내가 또 판사 딱 정확히. 아, 오케이, 오케이. 브라질도 제이 팬티 몇 번 봤어? 한 30번? 300번 봤을 거야. 맞아. 아니 요즘에 많이 입어. 그래서 어제도 입었어. 어젠 입었어요. 어젠 잘생긴 남자 있었어.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사람은 띠가 맛있는데? 술맛이 같아서? 괜찮은 남자는.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 그래도 제이가 그나마 난 게 평소에 맨날 속바지 입다가 어제 같은 날 하루 안 입어봐. 어제 입었대잖아 평소에 안 입다가. 괜찮은 거네.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고마워해. 고마워해. 어제 입어줘서 고마워해. 어제 입어줘서 고마워. 아,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면서 제가 오늘 한 번도 입었어. 일단 복장 단속은 좀 과한 거는 가스라이팅. 인정. 거기까지 인정. 인정.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네요. 자신이 듣기 싫은 말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치부하는 걸 역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아~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아~ 그것도 있네. 대처법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그냥, 주관을 좀 확실하게 그렇지. 갖는 게 좋지. 그리고 둘의 관계에 묶여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같이 한계 준 사람이 내가 있어줘야. 대처법은 어쨌든 좀 주관을 갖고 관계를 좀 넓히고 그게 여러 맞잖아. 사람과 연결돼 있는 거. 그러네. 그치. 가스라이팅은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냐? 근데 막 우리 사이 이렇게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올가매는 게 되면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 뭔가. 난 제일 중요한 게 그 스스로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도로 반복적이고 오락가락하는 게 맞다 생각해. 그러니까 조졌다가 잘졌다가 미안해. 잘 갖고 노는 거네. 이런 사람은 미쳐. 그치. 그럼 주관이 사라지겠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리 키우는 게 가스라이팅인 거야. 그치. 뭐. 그치.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잘 맞아. 우리한테 스며들게끔 우리한테 그치. 맞추게끔 하는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걸 우린 사회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네.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사실 되게 불쌍한 애들이야. 그래서 제리 노후 아니 그래갖고 제리가 제리 이제 밥 사러 안 되잖아. 제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냉수대. 제 맨날 목 말라 해.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자 불편한 의상 평행사이다. 불쌍 편살 안녕. (웃음) 너 설마 아직도 안 알아봤니? 뭐래? 너 아직도 안 가봤냐고. 어디를? 세인트조스 호텔 아직도 안 가봤냐고! 아! 타이보다 싸다! 세인트조스 93,500원! 아 그럼 희연 네? 나 진짜 희연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좀 챙겨 입어. 뭘요? 바디코 좀 제발 챙겨 입어. 집 나간 바디볼륨 찾아주는 바디코 수상한 다락방 1점. 야 현세야 네? 너 아직도 선물 안 했더라? 뭐래? 부모님한테 아직도 선물을 안 했어 아직도! 아! 쉣! 그 마음을 다 혼동 상상은 역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